나 티셔츠 좀 갖다 주라.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마 코트야 야야야 악마 고철이 등장이다. 아와 잘 지냈냐 야야야. 이런 비행신. 야 이리발 새끼야 노래 다섯 곡 트는 게 말이 되냐. 얼른 노래하는 신장이나 노래 트는 코트로 미끄러내라. 네 곡밖에 안 틀었어요. 예. 평소에 비해서 한 2, 3분 늦은 그런 느낌? 이라고 해야 할까요? 옷 좀 금방 갈아입을게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도 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 봐야겠다. 머리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래가지고. 엥? 뭐야?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쳐댔어 되지요? 웬일로 어제랑 같은 티 입고 왔어? 어, 나 지금 이틀 동안 바이크 안 탔지. 모르겠어. 잠을 밀렸던 잠을 계속 잤나 봐. 안녕 고영철. 왜 이가 더 커진 거 같냐? 감시하사 좀. 아이고 뭘 탓하기는. 집 밖으로 지금 이틀 동안 안 나가고 있는데. 밥 먹고 왔냐? 뭐 안 먹었다고? 뭐 먹방 할 거라고? 뭐 닥치라고? 알았어. 이런 비행시. 먹방 안 할 건데. 오늘 영철이 진짜 안경 벗어 마냥 존나게 맞고 울더라. 하하. 보고 싶어서 한우 음악은. 윽바우나 전전이 안 쏜 너보다는. 재밌어. 미안하지만. 왜요? 왜요? 너 또 먹어.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이틀 내내 사람이 어두워져가지. 이틀 내내 사람이 계속 어두워져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고. 첫날은 안 그랬는데. 어제 마저 못 깬 괴물주의 게임 할 거야? 어제? 해야지. 안 피곤해. 오늘 진짜 많이 잤어요. 뭐 그냥 어제 방종하고 안방에서 바로 자고 일어났더니 4시인가? 나갈까? 하는데 뭔가 갑자기 현타가 와. 아니야 더 자자. 설바퀴 방송 마렵다 날 잡자 뭐? 알아서 하겠다고? 알았어. 이런 비행시. 형 약 안 먹었다. 약 좀 줘라. 옆에 있으면 돼요. 응? 거기 있으면 이거야? 형 지금 머리 심은 거 같다. 머리 안 심었는데? 이 새끼 왜 이래? 아 꺼져. 와서 나락치지 마. 더러워. 어? 카타나 게이. 아, 어. 아이고 형님. 예. 아, 아니 저보다 두 살 많은데 형님 어떻게 막대합니까? 단톡방의 가장 최고령자 형님. 예. 카타나 잘 탔습니다.
재밌는 바이크긴 한데 저랑은 안 맞더군요. 예 형님, 막대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막대합니까? 저보다 두 살이 많으신데. 근데 형님 약간 신지드 닮았어요. 예, 약간 러시아 사람 같이 생기기도 하고. 아 머리 자르라고요? 아 내일 잘라야죠. 예, 내일 잘라야지. 나 진짜 밖에선 정상인인데 이방만 오면 음탕한 사이코가 된다. 나만 이러냐? 모르죠. 러시아인 키우 존하게 막대하네. 이런 비영신. 아하. 그리고 제가 낮에 4시인가? 그때 일어났고요. 일어나서 넷플릭스 그 슬기로운 제주도 생활? 그 있잖아요. 이병헌 아저씨랑 김우빈이랑 신민아랑 차성원 아저씨랑 이렇게 나오는 거. 이름 뭐였죠 그거? 즐거운 제주도 생활? 그 뭐예요? 아 우리들의 블루스. 맞아요. 우리들의 블루스 그거를 계속 봤어요. 계속 보다가 또 자버리고. 그리고 또 자고. 그래서 10시 50분인가 랄프가 깨우러 안방에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몇 시냐? 50분입니다 형님. 그래 아 족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머리 감으러 갔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거고요. 예. 뭐가 족같은지 아세요? 내 말이 족같다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방송하기 좋겠다? 노노노노 그건 아닙니다. 아 외롭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이 참 좋겠다 이런 상황이. 자 무엇이냐, 내일 제가 이제 그 공방이 끝나고 나서 물타기 씨발 처하면 바로 안되니까 얼려버리고 얘기할게요. 공방이 있어요. 공방이 이제 4시까지 가야 돼요. 가가지고 이제 뭐 분칠하고 밥 먹고 뭐 리허설하고 하겠죠. 근데 내일 제가 12시까지 머리도 하러 가야 돼요. 미용실. 예, 네, 미용실 가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6시까지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자는 시간이 정말 6시 땅 끝나자마자 안방 뛰어가고 바로 딱 잔다고 해도 바로 잠들진 않겠죠. 핸드폰도 좀 하고 카페도 좀 보고 막 그러다 자겠죠. 예, 한 시간은 애누리가 있고 또 12시까지 가야 되니까 11시 반 정도에는 출발해야겠죠. 바로 앞에 뭐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청라지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5시간. 5시간 자고 내일 그 일정 소화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공방이 몇 시 끝나지? 거의 10시에 끝나지. 10시에 끝나면 10시에서 강남에서 저희 집까지 차 타고 한 4, 50분 걸릴 거예요. 존나 쏘면은 11시 안에 도착하긴 할 거예요. 10분, 20분 전에. 그럼 오자마자 그냥 바로 앉아가지고 방송 틀고 방송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11시에서 6시까지 방송을 내일 하겠죠. 이 스케줄 빡세요 안 빡세요? 인간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빡세요 안 빡세요? 안 빡세요? 빡세죠 솔직히. 예, 인간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뭐라고? 오늘 한 시간 빨리 끝내달라고? 나를 지인으로 생각하고. 네, 나를 지인으로 생각하고. 빡세죠? 여러분들 입장 바꿔도 빡세요. 이해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종료를 할 거예요. 방송을 한 4시간 정도만 방송하고 그러고 끌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불만을 갖는다. 그거는 나 진짜 서운해.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물음표 치면서 지금도 막 야, 네 약속한 시간인데 그거 네 사정 아니냐? 어? 라고 한다면 본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본론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 제 직업이 공연 쪽이라 잘 아는데 리허설하는 거 정말 피로감 겁나게 쌓입니다. 이건 이해해 주세요, 시청자 형님들. 자, 보세요. 이거 뭘 본론대로 간다. 많이 자고 오던가. 내일 공방도 했으니 일찍 간다는 게 맞지 않나? 인간 대 인간으로. 오늘 많이 자고 오던가. 얘들아, 이 정도는 봐주자. 코트 형도 사람이야. 24시간? 5시간 해라, 시벌려라. 예,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예, 뭐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카페에다 글을 써봐요. 그냥 진짜 카페에다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글 쓰세요. 카페에다 글 써갖고 글 쓰면 내가 이제 거기다가 예 할게요. 예. 강퇴 안 시킬게요. 강퇴 절대 안 시킬 테니까 카페에다 그냥 글 써봐요. 아이고, 위대한 수령님 아무렴요. 일찍 끄셔야죠, 바쁘신데. 그럼 오늘 야물딱진 컨텐츠 드게제. 얘들아, 지읒 같아도 이응 지읒 안 치면 오늘 3시간 또 이걸로 날먹한다. 그냥 넘어가라 제발. 대신 오늘 응가하지 말고 잘 달려줘, 뿡뿡 이훈. 저 요즘 똥 싸러 안 가는데 그거 아세요? 그럼 오늘 일찍 끄고 내일은 정상방송? 저 요즘요 똥 싸러 안 가요, 방송 도중에. 아실 듯, 이거는. 왜냐, 방송할 때 밥을 안 먹으니까.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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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개꿀. 오늘 켜장 안 하고 완방 간다. 바로 내린다. 오늘 그러면 오프닝 짧게 해줘, 형. 당연한 거라고? 왜 이게 당연한 거지? 아니, 방송하는 BJ들 방송하다 똥 싸러 가는 걸로 논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밖에 없을걸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똥 싸러 안 가요? 아니, 근데 그냥 귀엽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 하면서. 귀엽다, 진짜. 물타기 하는 게 너무 귀엽다. 예. 엇가라는 거 알고 있어요. 방송의 주최자가 누구?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워. 계속 그렇게 귀엽게 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예. 니들도 출근해서 돈 받으면서 똥 싸잖아, 안 그래? 와, 이거 좀 보채요. 우리 대윤아가 똥 안 쌌다요. 참 기특하다, 이런. 이런 비행신. 방송하러 가는 건데 이해해줘야지. 오프닝만 짧게 해주십시오, 형님, 제발. 안 돼요. 그건 또 안 돼요. 난 오프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하루 동안의 어떤 그 이런 소소한 일상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해야 내가 마음이 풀려요. 앞으로 일요일은 진짜 오프닝 길게 해야겠어요. 네. 개이새끼야. 왜요? 감지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바베큐 밀키트 제작 시작합니다. 수비드 스테이크 몇 덩이 보내드릴까요? 집에선 스테이크 안 먹어요, 형님. 죄송한데. 아니, 형님, 그 진짜로 집에서는 웬만하면 음식을 안 만들어 먹어요. 예. 제가 놀러 가서 형님 그때 한번 맛 좀 볼게요. 예. 발기되었습니다. 어허, 농노 형님한테 말하는 거 봐라. 싹수 없는 놈의 새끼. 1시간 오프닝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라, 시이발. 싫어. 안 되겠다, 시청자들 오토바이 얘기로 벌주자. 그거 해주라. 엄마 이거 좀 고쳐요. 그거 해주라. 그건 아니지. 예. 아, 근데 잠을 진짜 많이 자서 깨물어버리고 싶네. 잠을 많이 자니까 확실히 그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긴 하네요. 예.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잠 많이 자니까 기분 엄청 좋네. 아, 바이크 타러 안 다니니까 또 이런 맛도 있구만. 윤택은 님의 바이크에서 충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좀 살지.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요. 이 영화 보이는 게 근사해 후회나네. 기분 더럽히고 싶다. 왜 기분을 더럽혀요? 랄프야. 네. 이거 3M 스티커로 좀 저기 해놔.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잠을 많이 자서인지 오늘 조퇴할 생각에 기묻지 않 건지 표정이 좀 어설퍼. 아니 조퇴해도 뭐 할 거 없어요. 에, 그냥 내 컨디션 관리를 하자 이거지. 그래야 내일 갔다 와가지고 공방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서 또 계속 방송할 거 아니에요. 맞쥬? 아 홀리몰리 유튜브. 어우 나도 노래 올라올 때마다 듣는데 진짜 잘하더라. 횡가입 좀 해라 근데 너 하던 말로야. 주말 내내 코트님 풍영상 봤네요. 기우 강의래. 못 봤던 방송들 기우 방송 천재 코트님 화이팅. 뻗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예. 부유방이 좌우로 도드라지는 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나 보네요. 아니 왜 비흉하리? 왜 금지 단어야? 남자의 신체의 일부인데 윤택은 비흉할 깨물어 듣고 싶다 아오. 붕알이라는 말은 그거는 비속어죠. 붕알, 불알이 아니라 그 저 고안이라고 있잖아. 고안, 음낭, 예, 꼬추는 음경, 예. 그런 그 얘기를 한 그런 그 단어를 쓰면 되지, 예. 음낭도 안 돼요? 아, 고안도 안 돼요? 어, 안 되는 게 많네. 귀엽잖아. 아이고 우리 카페맨 100개 고맙다. 그래 아이고 카페맨. 야 저 카페맨이 보낸 그 쿠키 왔니?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 그거 내 거야? 예? 그거 내 거라고. 예. 먹고 싶지 않니? 그때 먹었었잖아. 괜찮습니다. 맛있었지? 네. 먹고 싶지 않아? 괜찮습니다. 안 먹고 싶어? 예. 진짜? 그래. 아 우리 코동탁순 100개 넘고 그건데 거의 저기 흠이가 다 먹지 않았니? 저 자라게이가 한 5개 정도 먹었어. 개새끼 자라 씨발놈 하나도 안 줄 거야 이번에. 그 쿠키 자라 내 거 좀 남겨놓으라니까. 그 자라가 다 먹어버렸어. 자라 쿠키 헌터야. 뭘 물음표야 뒤질래? 용말. 5개 안 먹었다 하는데 자라가? 랄프야? 남은 거 다 먹었습니다. 남은 거 다 먹었어? 네. 3개는 먹었겠지. 알았어 대훈이 형 정자 주머니. 넌 몇 개 먹었어? 싶다. 저는 1개 먹었습니다. 1개? 예. 확실히 보면 너는 그래 먹을 걸 많이 먹진 않는다. 그렇죠. 제 몸의 유지 비결이랄까요? 빈집 수지? 쇠슈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라 박중? 예. 얘들이 저 쿠팡에서 먹고 싶은 거 그냥 싹 다 사다가 먹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용가리 치킨 지들끼리 먹더라고요 어제 방종하고 나니까. 근데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 이게 뭔 냄새냐? 그랬더니 뭐야 나 탕수육 남겨놨던 거랑 해가지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그 에어프라이에 했대. 그래가지고 옆에서 좀 주워 먹을까 했는데 얘들 먹을 거니까 건들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방 안방에서 이제 딱 자려고 딱 누워 있는데 배고픈 거야. 안 되겠다. 랄프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저기 스팸 하나 굽고 니들이 이번에 사온 그 용가리 치킨 그거 하나랑 저 뭐냐 뭐 있었지? 계란 후라이 두 개랑 김자반이랑 그렇게 하고 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갖고 와갖고 이제 코트 정식 하나 먹고 바로 잤어요. 랄프야? 너도 포도맛 가져와. 좋아. 뭐하냐? 그거 붙이고 있어? 예.
명현만 경기 봤냐고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떠들썩하더라고요. 저 뭐 문자로 몇 번 보긴 했는데 카페에서 이제 문자로 조금 봤어요. 봤는데 나름대로 그 저 영철 아저씨가 좀 깡따구가 있던데요? 707 그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안 먹을 척하면 뭐 결론은 다 처먹는다는 얘기네. 아, 좀 멋있더라. 그래도 둘이 그렇게 저 주먹으로 우격다짐하면서 그걸로 저기 하는 거 보니까 서로 잘 풀고 개 처맞았다고? 당연히 처맞는 거 아니야? 명현만 아저씨가 그만큼 운동 그쪽에 격투기 선수고 헤비급 챔피언인데 그 사람이랑 붙는다는 것 자체를 성사시키고 그걸 위해서 자기 열심히 그 짧은 기간 동안 운동하거나 이런 거 보면 참 그건 멋있는 것 같아. 좀 역겨운 그런 구석 이런 걸 떠나갖고. 왜? 그냥 개패듯이 패서 명현만 씨가 복싱 너무 초보라 씁쓸하다고 하신.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맷집으로 버티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괜히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속 시원하다고? 형도 논다로 오지 섭외하자. 그래, 근데 인터넷으로 너무 그렇게 깝쳤으면 좀 쳐맞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 전혀 뭐 쓸데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막 언급하면서 둘 다 유튜버고 어느 정도 머리로 계산을 때려봤을 때 이게 남는 장사겠구나 싶었으니까 명현만 아저씨도 그 받아준 거고 그런 거 받아줬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성사가 된 거지. 그래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다 잘 됐어? 뒷맛이 왜 좀 쓴맛이야? 왜 왜? 난 못 봤어. 명현만 씨 진짜 좋으신 분. 영상 올렸으면 조회수 떡상인데 마음 아프다고 영상 내리심. 나름대로 그 격투기 선수의 프라이드나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접해는 모습 보이면은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반감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리신 것도 있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기 하진 않거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707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사람이 저렇게 된 건가? 격투기 선수들끼리의 또 이게 또 있잖아. 우리 일반인들이 보거나 뭐 유튜브 팬들이 봤을 때는 명현만 멋있다. 진짜 막 명현만 정말 뭐 명승사자 역시 클라스 살아있네 뭐 이러겠지만 격투기 선수들끼리 뭐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털고 그러면은 좀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저기 비 왔나? 밖에서 약간 비 냄새가 슬 나네. 아우 좋다. 뭔가 좀 싹 씻겨나간 느낌이 드네. 지금 밖에 안 나가서 아침에 비가 조금 왔어요. 아 좋다. 시원하네 뭔가. 쿠쿠루 크루 레인이 좀 그게 뭐야? 쿠쿠크루가 왜? 쿠쿠크루 1세대 유튜버들 아니야? 네 넘어가십시오. 랄프가 넘어가라는데요?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십시오. 좋은 일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쿠쿠크루를 그냥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몇 번 이제 뭐 한 영상 두세 개 본 거 제외하고는 못 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어, 멤버 하나하나 누군지. 뭐라 한 분이 돌아가셨대. 랄프야, 넘어가긴 하는데 너도 포도맛으로 가져와. 어. 그래, 가져다 달랜다. 포도요? 어. 아, 뭐 집에 쿠키 같은 거 없냐? 사올까요? 아이, 됐어. 어, 고소하네. 고염 때문에 또 하나 사봤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비싸? 집을 개비싸네. 2천 얼마인가 할걸? 근데 1,700원인가 그럴걸? 인터넷에서 사면은? 맞지 랄프야? 내일 버스킹 몇 시에 물어보니 버스킹 한다는 얘기 없었는데요. 무슨 버스킹입니까? 어. 아니요, 해킹이 아니라요. 이게 또 저기 저희 일루미나티 일동은 노래하는 코트의 월미도 버스킹을 적극 지지합니다. 뭐 내일 안 그래도 저 은비들이랑 좀 만나게 되니까 그때 한번 물어볼게요. 버스킹 하려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지금 프로콘이 모시거든요. 아 그래? 네. 어, 왜 또 버튼이 안 먹노? 아, 씨발. 또 걸리나? 지금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지금. 아, 화면 전환 누르니까 또 이게 튕길라 그러네. 어, 됐다. 됐어? 그 화면 전환하는데 이게 되게 그 렉이 많이 걸리나봐. 뭐가 많이 있나봐. 카톡도 삭제해버리고 별거 없는데. 아. 황무야 너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인방계 언급하는데 그거 뭐 솔직히 내가 뭐 인방계 뭐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거 언급하는 건 난 좀 별로 같은데 너 어제부터 자꾸 그런 얘기 안 해? 황무야? 죽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냐 황무야? 졸업당하고 싶니? 눈치도 없이 자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언급하는 게 날 위한 건 아니잖아. 그지? 랄프야? 너 또 고도마 가져오려다가 왜 말았냐? 뭐? 닥치라고? 알았어. 인방겔이 그 인방겔이 아니다. 아유 그래도 인방겔이라면 인터넷 방송 게시판이라 인방겔라 그래 걔 어이. 아 우리 이응님 감사합니다 100개 나무 고맙고. 황무야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조심할게 이렇게 찐따처럼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니. 그냥 인방겔이라고 하든지 너 알아서 해라. 아유 너무 찐따 같지 않니 너. 조심할게 이러니까 너무 귀엽잖아. 어. 어. 이런 비행시 오빠 안녕 초키 어서와. 초키는 무슨 일 하니? 홍보야 어차피 이색이가 인방길보다 더한 음지 대통령이다. 뭘 쫄고 그러냐 시원하고 욕받고 말아라. 그것도 맞지. 우리도 쫄보니까 정색하지 말라고. 알았어 방금 절대 정색 안 할게.
오늘 좀 빨리 켰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회사 다니는데 출근도 일찍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거의 요즘 매일같이 방송 보던데. 안 피곤하니? 방송 보면서 회사 출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생각 고맙고. 맨날 앞부분만 보고 표정하잖아. 아, 그래? 오빠 눈 하니까 바로 눈길 가는 거 봐. 색독돼지는 죄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초키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들어오니까 방송에서 자주 보이니까 전망 들어오면은 오빠 안 농? 이렇게 항상 인사하거든요. 나도 오빠 붙여야겠다. 그건 아니지. 남자가 오빠 오빠 그런 거 아니지.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어딨어? 경구업 구역 보는 거지. 맞나? 아, 그래. 어서 온다. 안녕. 야, 숟가락 너무 크지 않냐? 인간적으로 너무 크다 이거. 이건 뭐 거의 도시락 먹을 때 먹는 숟가락 아니야? 좀 감성 없냐, 랄프야? 예? 감성이 없어요? 아니, 이거를 항상 이 숟가락 주면 어떡해. 잘 어울리십니다. 이건 너무 쉽게 갔잖아요. 너무 작아요, 이거. 이게 나. 네. 이게 나. 내가 맨날 감자 사달라 할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색독돼지련. 감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로 퍼먹으라 해. 커피 숟가락으로 가야지. 아우 감없다. 랄프야, 죄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 뚜또를 누가 주걱으로 쳐먹어. 개인스럽게 염승이 멘티로 깨작깨작 먹어야지. 그거 인정. 큰 걸로 개걸스럽게 가져와. 맛있다. 코지야, 또 뚜또 먹냐? 어제 새벽에 니 먹는 거 보고 바로 주문해서 나도 오늘 두 개 먹었다.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랄프 생일 언제냐고? 너 생일 언제냐? 12월 달입니다. 12월이래? 제 생일 궁금해하실까요? 몰라? 네 여친 아님? 알죠? 그럼 원픽 뭐야? 아, 그러네. 사귄 지 꽤 오래됐구나. 좀 옛날 얘기지. 아, 진짜 좀 있으면 1년이야? 부럽다. 한 사람을 1년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 또 먹는 수령님 모습에 발기하였습니다. 어머, 뒤집어져. 저는 10월 10일. 작년 생일 때 암울했죠? 당달이면 구독 3년이당 방송 그만할 때까지 구독해놔야지. 진짜로? 근데 너도 보다 뿌띠체리 원조 아니야? 몰라, 난 그런 거 블렌드 신경 안 써. 그냥 먹는 거지 뭐. 왜 암울했냐고 작년에? 방송도 안 하고 있었지. 언제 해요? 거기다
사람들은 나를 축하해 준다고 카톡에다가 막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단 한 명도 답장을 못 하겠지. 나도 근데 무슨 일 있으면 약간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방송 왜 안 하셨어요? 날아갔었잖아요. 폭로해갖고. 제 자신이 폭로했어요. 폭로 15년. 골프왕? 날아가기 전날 겨자마는데 새벽에 갑자기 소리 질러대서 깬 거 기억나네. 그게 그 전설의 영상. 그래서 너 또 원픽 뭐냐고. 맛 중에 원픽? 몰라 모르겠어. 그냥 다 맛있어. 딸기 맛은 맛없어 개인적으로. 복숭아도 맛있어. 포도도 맛있어. 귤도 맛있어.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나요, 포도 씨? 풍채 유지비라는 게 뭐예요? 식비 또는 당귤이 원. 식비? 예. 요즘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래 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300개. 팬닉 달았어? 아유, 잘했네. 고맙다 300개. 300개 정말 좋다. 아우, 단기통 시골 댕구리년들. 청라에다 모아놨냐. 팝콘 모지게 터지네. 돈 없는 척 좀 하지 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뻥치지 마세요. 지금 환율 개 올랐는데 환피크 제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키우 키우. 그것도 못했어요. 코트 통장에 48만원밖에 없다. 애들아 조용히 하자. 맞아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돈이 진짜 없어요. 옷도 사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어요 진짜로. 예. 네. 네, 여기 전세예요. 자꾸 돈 많은 사람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진짜 돈이 없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48억 아니었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뭘 기만한다는 건지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로. 형 통장에 44만원 있어? 돈 없어. 그치 그들만의 상상 올려치기. 뭐 이 정도 벌었겠지? 뭐 몇십억 있겠지? 몇십억은 무슨 씨발. 에휴, 돈 얘기하지 맙시다. 현타옵니다.
자 이제 다 먹었으면 차 한 잔 따라 먹고 삼배 피고 오수 두 개제. 그러네, 어제 오수를 안 했네. 약벌방도 안 하고. 낼 게 많아요. 아이고. 쌈배한테 패하겠구만. 내일 누구 나오지? 저희 아프리카 공지 있습니다. 공지 있어? 네. 야 이거 저기 롯데월드 타워까지 가야 돼? 롯데월드까지 가야 돼? 저희 원래 가는 곳에서 한 6km 정도 가면 됩니다. 6km밖에 차이 안 나? 예. 좀만 나오면 잠실이니까 거기서. 내일 정장사는 방송할 거야? 뭐? 알아서 한다고? 알았어. 아니요, 정장 사는 방송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은 이제 좀 체력을 비축하고 그러고 공방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솔방 해야지. 네. 그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내일 4시까지 가야 된대. 방송은 8시인데 4시까지 4시간 일찍 가야 되는 이유가 가서 리허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그날 방송에 대한 어떤 그게 짜여져 있잖아. 큐카드 같은데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아뮤소 MC를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다 있잖아. 뭐 대본도 보고 또 저 이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4시간 전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4시간 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있다가 하는 건데 10시에 끝나. 그러니까 4시까지 가서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서 바로 집으로 런 때리고 집에서 솔방 해가지고 7시간 방송을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그렇게 해야 더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일 뭐 자고 일어나가지고 미용실부터 네? 방송을 하는 거는 공방 끝나고 솔방도 한다고? 쥐약이라도 먹었어? 공방 끝나고 솔방 하겠다는 마인드야.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일찍 보내달라고 한 거고 그래서 내일 이제 대신 내일 그 방송은 안 할 거야. 저번 주에 했던 아 저번 달에 했던 아뮤소 방송 있잖아. 정장사 입고 머리하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얘기하고 또 밥 먹는 거 다 하고 싹 다 모든 걸 그날 했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를 다 마치고 나면 현타가 와. 일종의 현타가 와. 그냥 오늘은 아뮤소의 하루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 하루가 갔구나. 아깝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느니 차라리 그러느니 그 좀 프리하게 있다가 8시에 딱 방송 그 공방 켜지면 여러분들 오셔서 좀 많이 봐주시고 10시까지 딱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는 거지. 너 누구야? 고트 어디 갔어? 4월달에 뭐 많이 쉬었잖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한 나한테 뭐가 어쩌고 졌지? 내일 공방에서 우참 표정 많이 해줘. 아뮤소 우참 할 때 좋으나 순수 재미였다 뭐 알아서 한다고? 왜요? 하긴 옷 입고 머리 하는데 방송까지 키면 진짜 희지은이는 빨리겠다. 그치. 야 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 계획 잘 짜라. 너 이거 약속 못 지키면 진짜 형들한테 개미움 칠쌍욕 뒤지게 처먹는다. 제발 잘 지키길 바란다. 내가 야 뭐 약속 어긴 적 있었냐? 응? 두 달 동안 그 저 방송하면서 한 번 딱 늦은 거 말고는 뭐 있었어 내가?
아. 나도 괜히 달았당. 아이고 나이젤 고맙다. 아니 내가 근데 뭔 약속을 안 시켰다고?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속 안 시킨 게 뭐 있어? 먹가도 진짜 적당해야지. 에? 담배나 피워야겠다. 병신 새끼들. 내일은 레오 게이한테 돈 내고 머리 자를 건가요? 팬닉은 다른 조건이 뭐요? 팬가입 돼 있고 닉네임 바꾸면 되는 거지. 아이고 또 무궁이가 119개 그리고 또 온빵이가 또 119개 너무 고맙고. 아 강철 애몽이가 또 119개 너무 고맙고. 아 강철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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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 새침한 척 좆배네. 어 그거 닮으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팬닉 닮으면은 그거 하나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내 방송만 보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대신 좋은 거는 그거지. 닉네임 부르기 편하지. 그리고 나한테 어느 정도 인식이 생기지. 아까 초키처럼 남이 만든 정장 입고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타고 남이 써준 대본 있는 방송 하는 건가요? 팬이 닮으면 다른 방송에서 왕따 당하는 거 견뎌야 해. 그래서 다른 방 가서 채팅 못 써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너네처럼 님 동안 시가 펴가 안 핀다고? 왜요? 왜요? 시가를 왜 펴? 무슨 낙인이야? 낙인은 아니고 딸고 난방 가면 아는 채도 안 해줌. 아 그래 고맙다 트름아. 아 팬닉 잘 달았어? 아주 잘했어. 나도 팬닉 달았어. 나 형 때문에. 그래 나처럼 팬닉 제대로 걸고 당당하게 욕품 갈기라고. 이미 너 방송 봐서 왕따인데 사이버에서 왕따 당하는 것쯤이야. 어 요즘 그냥 볼 거 없어갖고 우리들의 블루스 그거 그냥 틀어놓는데 틀어놓고 그냥 보는 거야. 왜 드라마 보는지 알겠어. 어 솔직히 그거 이병헌 아저씨 때문에 보게 된 건데. 지가가 진짜 담배지. 어 근데 그거는 희한하게 10편이 제작이 돼있으면 10편을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매 주마다 내놓더라? 약간 그런 식으로? 왜 그러지? 제주도 사투리 진짜 특이하더라. 어 갑서 갑서 재미라기보다는 솔직히 그냥 간만에 그냥 한국 드라마의 어떤 그 좀 감성을 느낀다? 그리고 일단 또 화면이 다 이뻐. 어 제주도 엄청 홍보될 것 같아. 그치 뭐 배우진들이 일단 빵빵하잖아. 누구누구 나오더라?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한지민, 김우빈. 많이 나와. 명배우들이 많이 나와. 제주도 거기 한테 잠식당한 곳 아니냐? 내 아임다. 어, 내 아임다. 그 아저씨도 나와. 장인수 아저씨도 나와. 장인수 아저씨는 장인수로 저기 연기자명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장인수로 다 기억하니까.
그 맞아 그그 그 저기 뭐야 기생충에 그그 아, 그분도 나와. 어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남편이 거기 있거든요. 네 그분도 나오셔. 이근 아저씨 안 돌아가셨대. 연기도 다 잘하고. 브론즈 팬가입 몇 개임? 브론즈 팬가입은 뭐야? 파친코? 그거는 그걸로 봤어. 요약돼 있는 걸로. 이 파친코에 나오는 여주인공 되게 매력 있게 생겼더라. 평나도 팬이 따라서. 약간 안검하수 느낌 살짝 나는 그 눈. 어 이쁘시더라. 되게 매력 있던데. 잘 뽑았어. 파친코 나는 뭐 요약돼 있는 걸로만 봤고, 어. 그래서 숨겨둔 여자친구 언제 공개하시나요? 내 속도 모르고 저런 얘기 한 사람들 보면 참 짜증난다, 씨발. 좋을 대로 생각해라. 야, 외롭냐? 안 외로워. 이쯤 했으면 공개하는 게 맞다고? 근데 바이크 타느라 여친 사귈 생각 없잖아. 그건 아니지. 목표가 있다면 솔직히 취미생활도 좀 하고 방송도 좀 하고 여친도 좀 만나고 그 삼위일체를 갖고 싶은 게 있지. 근데 일단 취미랑 방송은 가졌는데 여친을 못 가졌네. 어, 세 가지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하면은 잘 안 되지. 31살 코순이께 어제는 걔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방송 오프닝 때 채팅 쳤잖아. 2인 게이야 보고 싶다 이러면서. 근데 걔 그 후로 안 왔어. 근데 시청자 영상 컨텐츠 할 때 보니까 나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누나들 많던데 왜 안 만나? 아 방송에서 얼굴도 알려지고 저 팬들도 그게 거기서 이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다 2인 얘기밖에 안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이제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새벽에 거의 6시 반에서 6시 사이 그 시간대는 솔직히 거의 다 켜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방송에 들어와 있고 또 많이 나가잖아. 그때 한 3,500명 있었는데 그때 영상 통화를 또 했어. 못 본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거 못 봐. 어 근데 좀 한 30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상 통화 또 해놓고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시간 동안 난 개인적으로 좀 진정성을 못 느꼈어. 어, 너무 약간 팬 느낌이 나는 거지. 어, 약간 다 나한테 맞춰주는 듯한 그런 내용의 대화들이 많아갖고 아 이거 아니구나. 어, 만나도 시간 낭비겠다 이런 생각했어. 냉정하게. 어. 그지 약간 팬심 같은 느낌이어갖고 굳이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맘 잡길 잘했어 형. 잘한 것 같아 결론적으로. 아 뭐 몰래 뒤에서 어떻게 만나. 아 야 그만해라. 눈에서 거짓말이 보인다고? 이런 비행시나. 그만 얘기해. 여자에게는 하고 싶지도 않아. 방송으로만 봤는데 팬심 아니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기적 아니냐.
팬트리가 뭐예요? 팬트리가 뭐지? 그게 뭐예요? 팬트리 나도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응? 팬트리가 뭔데? 아 벗은 몸을 보여주는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팬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계급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놔가지고 뭐 좀 하이클래스 좀 방송의 기여도가 높은 팬들한테만 해주는 어떤 특별한 서비스 말하는 거야?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진짜 존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이씨 발 짜증나게 진짜 어? 허지 아저씨 빙의하게 하지마 뭘 다 안 해 잘 안 해야 야 나는 내 윤태훈 팬트리 해라 나 그러니까 봐봐 내 성격은 차라리 난 야동을 보면은 시원한 야동을 보지 뭐 솔직히 뭐 역캠 보고 뭐 진짜 뭐 직캠 같은 거 보고 막 자극이 되거나 그러지가 않아 어 난 온리 무조건 성욕을 푸는 것은 야동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어 나 진짜 그래 주령님 잘생긴 코트 왕자님 어. 죄송하지만 난 여자가 나오는 영상 자체를 그렇게 막 많이 안 봐 여자가 나온 영상을 많이 안 봐 여혐이 아니라 재미가 없어 어, 그러니까 목적이 난 또렷해 이 영상을 보는 목적 이건 굉장히 또렷해 어. 아 그리고 뭐 성욕을 풀려면 이 영상을 보고 그래요? 어 그런 거지 아 뒷고양이 막 이런 거 보고 좋아했던 거? 방송이지 얘들아 뭐 똥탱크 보는 게 뭐고 얼마나 저기라고 그거 보고 막 해벌레하고 그러냐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생각을 해봐 내가 그런 거 보고 뭐 좋아하겠어? 어 된장통 보고 뭐 그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자극돼가지고 막 상기돼가지고 이야 정말 정말 이쁘다 이야 아니야 그래 나이가 있는데 무슨 그런 걸 보고 자극받고 상기되고 그러겠니 내가 어. 일하고 자빠졌네. 진짜 귀여워 죽겠어. 꽃바귀들 너무 귀여워. 나랑 똑같네. 귀여 귀여 귀여. 이들 유머 코드 신노잼이라 여기 여스 방송단 하나도 안 봄. 20대나 그러겠지. 그치 20대나 그러지. 하반신에 열감지 카메라 비춰줄게 시발 진짜 너네랑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순간이라도 너네랑 좀 인간적인 교류를 한번 해보고 싶어 콧박이들아 제발 말같이 진짜 비정상적인 대화로 이, 그 채워지는 그런 오프닝 말고 단 한 순간이라도 사람 사는 얘기 좀 해보자 개새끼들아 징글징글하네 아주 그냥 진짜 그리의 그 팬이지 이 방엔 인간이 없어 아 진짜? 아, 이 방엔 인간이 없어 더블 주지? 더블 뷰지 더블 쥐어쥐 아 짜증나 때마다 곱박이들 얼굴 오버랩 된다 인간적인 교류 바로 교류해줄게 아니 너네 보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어찌야 그니까 자극적인 말하기 대회 같은 그런 느낌? 누가 더 자극적으로 누가 더 천박하고 누가 더 상스럽게 얘기하는지 누가 더 저질인지 뭐 싸움하는 것 같아 어 내가
정말 쌍스럽게 얘기해서 이 새끼를 한번 웃겨봐야겠다. 내가 이 새끼한테 한번 주목을 받아봐야겠다. 더럽고 상스러운 얘기로. 씨발. 내가 뭘 가르쳐 그런 얘기를. 이 방에 제일 순수한 게 나야 지금. 이 3천 명 중에 제일 순수한 게 나라고. 아니 이십발 세액수 준들 거의 유인원 아니냐. 더블 돈까시 더블 쉐슈. 형 보고 자랐는데. 너 보면서 큰 게 나야. 코트 방송 보는 거 알려지면 사회적 순장이나 다름없다. 9년 전에 약발방하면서 경상도 사투리 들리면 흉노족 거리던 거 개웃겼는데 기웃기웃 난 너한테 배워. 맞아, 흉노족 깽깽이라고 하면서 막 존나 웃겼지. 내가 아는 욕들을 전부 다 형한테 듣고 배웠는데 뭔 개쌉소리야. 그럼 여러분들 말을 종합해보면 내가 이렇게 저질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괴물처럼 채팅을 치는 거는 다 윤태훈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형 난항자라는 단어를 형 때문에 알게 된. 진짜 씨발. 와 씨. 아거춤 보채여 해 모아 입으려 해. 음지의 교과서. 요즘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욕할 때 자꾸 형이 쓰는 욕 쓸까봐 내 자신이 두려워. 황자 성욕 부산물 어떻게 알아. 형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지인이야. 블랙헤드 검색 7일 앞수다 너는. 아니야 그것만 하지 말아줘. 영상미가 참 좋아 블랙헤드는. 어. 호크룩스 마냥 형 영. 어떻게 알았어? 나 그거 좋아하는 거? 제팀들이야 형. 정확하게 알고 있네 저 양반. 어. 나랑 취향이 비슷하거나 보구만. 이시 관론 방송 3일만 보면 예수 부처도 제자들한테 나음당했다고 할걸? 야 그걸 굳이 봤니? 내 방송에서 저번에 흑인야동 목록 나왔다고. 그때 진짜 뻔뻔하게 어떻게든지 그거를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진실 게임에서 갑자 비밀 따는데 나 형 방송 본다. 진짜 눈치 빠른 애들은 알 거야. 그 일이 불과 며칠 전에 그 내가 휴지통을 게임 방송 하려고 하는데 휴지통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휴지통 아이콘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휴지통이 좀 차 있는 그 아이콘이 뜨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더블클릭을 딱 봤는데 보자마자 아 내가 지운 야동 리스트구나. 바로 화면 전환 누르고 나서 괜히 그냥 이질하고 있었어. 내 검색어 뭐 이러면서 뭐 되게 재밌는 거 보는 것 마냥 해가지고 채팅창에서 이 새끼 왜 이래? 이 새끼 갑자기 왜 이렇게 쳐웃어? 코트야 쥐약 처먹었냐? 눈치 없는 애들은 그렇게 이제 나를 본 거지. 나는 사실 그때 걸려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그 몇천 명 중에 두세 명이 난 다 봤다 코트야 이해한다 이러면서 아 그냥 너 넘어가주는 듯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어 이거 잘 안 되는데? 야 게임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돼? 랄프 일로 와봐 해놓고 마이크 꺼놓고 이렇게 해놓고 야 오늘 야동 나온 거 목록 있으니까 방금 형이 휴지통 열었던 거 그거 어 바로 잘라내. 풀 영상에서 알았지? 이거 캡처해가지고 카페에 두 개인가 올렸었거든요 누가. 어떤 씨발남이냐? 제가 빗바닥에 삭제했습니다. 잘했다. 네. 날랬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랄폰 지우고 그 방송에 한 저 90
98%는 모르고 있었지. 감으로 야동과 그거 다시 보고 형 표정을 봤거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반복도 잘 쪼갰습니다. 아. 주먼지 물방개. 그거 있어? 있습니다. 줘봐봐. 목이 안 나오고 조심해야 합니다. 흑인에 집착하던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속인 게 한 세 번 정도 돼. 나머지 한 개는, 아 지금 한 개는 지금 얘기했잖아. 남자니까 다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두 개가 또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말 못하지. 방송에서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 정말 살짝 나와가지고 막 어 그 여러분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막 절대 안 걸렸어. 아니 복귀하고 나서 그건 모를 듯. 그것도 아는데 봐주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흑인으로 기억해요? 응? 오늘 미스테리 하시나요? 흑인 귀신들 윤태훈한테 나무 길까봐 안 나타나는 거였네. 링크 좀 줘봐봐. 잠깐 지금 정확한 지금 타점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잘 몰라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 형 표정이 아주 볼만합니다. 아, 나 이제 그건 진짜 너무 창피했어. 이게 5시간 36분 58초에 나오거든요. 불특정 다수한테 아, 내 야동 목록을 걸린다라는 거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조모인데 여자가 진짜 이쁘고 괜찮으면 경과 아니면 5시간 37분 55초 들었어요. 내 인생에 유모는 없어. 역시 흑인 운동가 윤태훈 씨 존경합니다. 그리고 발기하였습니다. 5시간 37분 클립 제가 삭제했습니다. 유저 클립조차 다 지웠습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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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무 운. 삽교 나 잘 안 가. 멀어서. 이 갈 곳 잃은 형의 눈동자가 정말 볼만합니다. 아 진짜? 예. 갈 곳 잃은 나의 눈동자. 예. 5시간 37분이요. 5시간 37분? 네. 5시간 조금만 전으로 넘겨버리면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면 왜 안 잘랐나? 유모도 가끔 예? 보기는 하는데 모자이크 사이로 컨덤 실루엣 보이는 순간 주지가 박시금. 코트가 날티를 절대 못 버리는 이유 키우 키우 키우. 밖에 없음 그냥 이형 흑의 환장을 함. 지발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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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이 표정과 리을이은 엄마한테 야동 들킨 표정이다. 눈 깔쳐 굴리는 거 봐라. 쥐야 퍼붓고 싶게 생겼네. 시벌 기우 기우 표정 보여달랬더니 실시간으로 보여주네.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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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이게 36살? 알겠어.
아, 이날 진짜 조심해야 돼 저런 거.